리빙 포인트! 카메라 발열이 너무 심할 땐? 프레이치 30으로 바꿔 사용해보세요. 어? 아 뜨거! 안녕하세요, 이셉입니다. 끝난 줄만 알았던 갤럭시 S21의 발열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갤럭시 S21 출시 때만 해도 발열 이슈가 있어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관련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 제 결론은 게임을 많이 하면서 헤비 유저가 아닌 일반 유저라면 크게 체감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정도였고, 그 후 발열에 대한 이슈는 좀 잠잠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던 게 있는데, 그 당시 겨울,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도 발열 이슈가 있을 정도라면 다가올 무더운 여름에는 발열 이슈가 더 커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예상대로 이제 더운 여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더 갤럭시 S21의 발열에 대한 불만이 더 커졌고, 이번에는 헤비 유저가 아니라 일반 유저분들까지도 발열에 대해서 많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불만 사항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삼성 멤버스나 삼성 카페를 들어가보면 발열에 대한 불만글을 엄청 많이 볼 수 있죠. 심지어 저는 이게 발열 이슈가 커지면서 좀 웃긴 게 뭐였냐면, 삼성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갤럭시 컨설턴트 그 영상을 보면 카메라를 찍다가 발열이 생겼을 경우 Full HD 30프레임으로 낮춰서 촬영을 하라는 가이드가 있었습니다. 아니 4K 60프레임, 그것도 8K를 자랑하는 카메라에서 Full HD 30프레임으로 찍으라고요? 그럼 플래그십을 왜 사요? 그리고 삼성에서 공식적으로 이러한 영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삼성 내부에서도 이 발열에 대한 이슈를 공식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발열 이슈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21년 6월 17일 삼성에서는 공식적으로 발열에 관한 업데이트를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이 업데이트 사항을 보면, 보통 단말 동작 관련 안정화 코드 적용이라는 문구를 쓸 텐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발열 개선이라는 멘트를 썼더라고요. 게다가 뭐 카메라 성능도 추가로 이제 개선되었다고 하니까 저도 이것을 업데이트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럼 먼저 업데이트 전에, 보통 발열을 잡는다고 한다면 성능을 강제로 낮추면서 이 발열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업데이트 전에 여러가지 성능 관련 테스트를 돌려봤습니다. 먼저 긱벤치의 점수를 보면 플러스나 울트라나 모두 7회차까지는 일정한 점수를 모두 유지해줬고, 8회차, 9회차로 가면 갈수록 스로틀링이 걸리면서 점수가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3D마크의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스테빌리티가 67% 정도 이제 둘 다 나오고, 점수도 거의 비슷비슷하긴 한데 울트라의 점수가 살짝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원신을 돌렸을 때는 S21 플러스의 프레임은 50대 후반 정도가 나와줬고, 울트라는 확실히 발열 때문에 스로틀링이 걸려서인지 50 전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6월 17일에 배포된 업데이트 후의 발열은 얼마나 개선이 되었을까, 그리고 실제로 성능 저하가 이루어졌을까,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온도부터 살펴봤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기본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S21 플러스를 실제로 쓰고 있는 폰이기 때문에 울트라보다는 앱이 더 많이 설치되어 있고, 또 테스트를 하면서 멀티태스킹을 모두 끄기는 했지만 앱이 많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로 돌아가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결과로 울트라와 이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럼 온도를 먼저 비교해보도록 하죠. 먼저 긱벤치5로 돌렸을 때의 온도. 오, 이것도 확실히 온도가 줄기는 줄었습니다. 먼저 전면부터 보자면 S21 플러스의 경우 대략 한 1도에서 많으면 1.5도까지 내려왔고, 울트라의 경우 더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났는데 많으면 2.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반대로 후면은 이상하게 이 플러스의 온도는 많으면 2도까지 온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아니 이거 발열 개선 업데이트 맞나? 반면 또 신기하게 울트라의 경우 후면의 발열은 더 증가하지 않았고 거의 업데이트 전과 비슷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 오! 이때는 긱벤치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났습니다. 먼저 S21 플러스의 전면부터 보자면 일단 전면부터 1도 정도 더 낮아진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울트라는 많으면 3도 정도 더 낮아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후면, 이때도 S21 플러스는 온도가 더 늘어나버렸네요. 하지만 또 울트라는 대략 후면에서도 1-2도 정도 더 온도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발열 이슈가 나왔을 때 게임뿐만이 아니라 카메라를 쓸 때, 특히 영상을 찍을 때 발열 때문에 촬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4K 60프레임, 그것도 30분간 연속으로 촬영해봤습니다. 오, 이때도 온도의 변화가 확실했어요. S21 플러스의 전면은 엄청 큰 차이는 아니지만 온도가 살짝 떨어졌고, 울트라의 전면은 매우 크게 많으면 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후면 비교는 오히려 S21 플러스는 약 2도 정도 더 증가했고, 울트라는 대략 1도 정도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특이하게 S21 플러스와 울트라의 전면은 대체적으로 온도가 더 낮아졌지만, 후면은 울트라가 눈에 띌 만큼 온도가 더 낮아졌는데 오히려 S21 플러스는 후면의 온도가 더 증가했더라고요. 아니 뭐지?
나는 울트라 유저가 아니라 실제로 플러스를 쓰는 유저인데. 그래서 추정해보자면 뭔가 공통적인 사항이 전면에서 그것도 발열이 더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프로세서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발열도 더 개선이 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보자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던 고정이 되어 있는 성능에서 발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강제로 성능이 낮춘 게 아닐까. 물론 이에 대한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먼저 긱벤치의 점수를 비교해보자면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더라고요. 더 자세히 보자면 S21 플러스는 오히려 멀티가 조금 더 수치가 증가했고 울트라 역시 기존과 크게 차이가 없이 동일하지만 그래도 비교를 해보자면 싱글과 멀티가 전체적으로 조금은 더 낮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의 차이라면 사실상 거의 동일한 성능이라고 봐도 될 정도이죠. 그럼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 이것은 플러스 기준 스테빌리티는 엄청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도 비슷하게 6회차부터 점수가 확 내려갔다가 거의 고정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최고 온도가 약 2도 정도 더 떨어졌고 프레임은 1프레임이 더 증가했습니다. 울트라 역시 스테빌리티는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역시 8회차에서 스로틀링이 걸려서 일정한 성능을 계속 유지했고 프레임은 동일하지만 시작 온도가 1도 증가, 최고 온도는 3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4K 60프레임 영상을 30분간 연속으로 촬영하고 나서 원신도 플레이 해봤습니다. 이것도 확실히 전후의 차이가 났어요. 비록 게임에서는 밤낮이 바뀌긴 했지만 S21 플러스 기준 온도는 1도 정도 떨어졌고 프레임에 대한 유지력도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CPU와 GPU의 사용률을 보면 조금은 더 낮아진 것 같기도 해요. 여기서 놀라웠던 것은 울트라의 차이가 확실했습니다. 프레임이 일단 50 후반대로 더 안정적으로 나와줬고 온도도 2도가 더 떨어졌습니다. CPU의 사용률도 많이 낮아졌는데 GPU의 사용량은 좀 비슷한 것 같은 그런 수치를 보여줬죠. 이렇게 결과론만 본다면 확실히 업데이트 전과 업데이트 후의 차이가 꽤 났습니다. 온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울트라의 경우 게임 프레임의 수치는 더 증가했죠. 어떻게 펌웨어로 발열을 이렇게까지 개선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성능이 고정되어 있는데 발열을 줄이려면 선택의 여지가 몇 개 없습니다. 만약 쿨링 시스템에 대한 개선, 이것은 사실 하드웨어 문제라서 개선을 할 수 없죠. 그럼 노트북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언더볼팅, 이것도 똑같은 프로세서라고 하더라도 수율에 따라서 조금씩 편차가 있기 때문에 펌웨어로 이것을 수정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 성능을 제한해서 개선, 테스트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거의 차이가 없거나 원신 게임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는 더 좋게 나왔기 때문에 성능 제한을 걸었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추정을 해보자면 이번에 삼성 S21 플러스에 들어간 프로세서는 삼성의 엑시노스 2100을 사용했습니다. 보통 이게 PC에 들어가는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코어, 이게 뭐 2개, 4개, 8개의 코어가 들어가지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프로세서의 구조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성능을 내기 위한 빅코어가 하나 있고 전력과 타협을 본 미들코어가 3개, 그리고 저전력을 위한 리틀코어가 4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 발열 이슈가 나왔을 때 특히 발열이 많이 발생하는 고성능, 그러니까 빅코어 문제가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펌웨어로 빅코어의 사용량보다는 중간에 있는 미들코어의 사용량을 더 늘리면서 개선한 게 아닐까. 아니면 평시 클럭을 좀 낮춰서 고정을 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최적화를 진짜 잘 했거나 발열이 생기기 전 스로틀링을 더 빡세게 걸면서 이것을 잘 조절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거는 갤럭시를 개발한 엔지니어가 아니라면 정확하게 알기에는 매우 어렵죠. 아무튼 저도 갤럭시 S21을 사용하는 유저로서 이제 점점 발열이 조금 더 증가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발열 개선에 대한 업데이트를 매우 기다렸기 때문에 이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결과론만 본다면 S21 울트라의 유저라면 전후면의 온도는 크게 체감할 수 있을 것이고 플러스 유저라면 전면 감속폭에 비해 후면 발열은 전면 대비 훨씬 크게 증가해서 오히려 업데이트 후에 더 안 좋아졌어요. 아니 심하면 후면 발열이 2도까지도 증가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테스트를 했다고 하더라도 기기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모든 것을 대변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아마 울트라를 쓰시는 분들, 그리고 초기에도 울트라에 대한 발열 이슈가 컸는데 이번 업데이트로 울트라는 굉장히 많은 개선을 이루었지만 저 같은 플러스 유저분들, 아니 뭐 제 기기가 문제일 수가 있겠죠. 뭐 뿔딱이 걸렸거나 뭐 업데이트로, 아니 근데 왜 업데이트로 발열이 더 증가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어떻게 업데이트로 뭐 발열이 더 많아질 수가 있지? 다 돌려놔. 업데이트 하기 전에 내 플러스의 발열 가져가.